그리고 내가 마켓에 한 번 더 들려야 돼. 마켓은 또 왜 가? 아니 그래도 멀리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반찬 하나를 만들어야 돼. 자기가? 어. 아니 자기가 빵도 하나 못 때우면서 반찬을 만든다고? 부대찌개. 이야 진짜. 아니 부대찌개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론으로 대충 가르쳐주고 또 내가 눈으로 봐온 게 있으니까 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어. 알았어 자기가 알아서 해. 다음 목적지는 마트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보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상추는 필요 없겠지? 나는 모르지. 아빠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아니 부대찌개인데 야채를 넣나 보자? 이번엔 제대로 찾았네요. 부대찌개 꽃, 햄 폭풍 구매. 치즈가 어디에 있어요? 오, 근데 치즈를 찾으러 가네. 오. 아, 여기구나. 치즈까지 구매 완료. 아이고, 다 됐네. 그렇게만 해. 와, 세상에. 시장을 처음 보네, 처음 봐, 우리 김학래 씨가. 자, 자기 여기 봐봐. 기념 한번 찍어놓을게. 자기야. 자, 하나, 둘. 야, 진짜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이야. 안녕히 계세요. 김학래 장하다, 장해. 시장을 처음 와서 계산을 하다니 장하다. 전복권 해야지. 깨소금 간 거랑 이렇게 통깨. 와, 감탄을 자아내는 깔끔한 냉장고네요. 여기도 반듯, 저기도 반듯. 와, 살림 고수 집주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샐러드. 모든 척척, 스피드 있게 요리를 준비해 나갑니다. 부대찌개 그릇은 어느 거 써? 아니, 자기가 그거 다 알아서 해야지. 캠핑 가서 왜? 그러니까 아빠가 찾아봐. 아내와 달리 느긋한 남편. 요리조리 냄비 행방을 찾아보는데요. 김학래 씨,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거기가 냄비가 있어? 나 왜 이렇게 웃겨? 그냥 이걸로 써야 되겠다, 이거. 뭐 편한 대로 해. 시작부터 영 불안불안한 김학래표 부대찌개. 청양고추 하나 넣자 매콤하게. 왜 서 있어? 나만 쳐다보고? 아니 부대찌개 재료 어디 있지? 자기가 아까 샀잖아. 어디다 놨어? 시장 봤잖아 자기가. 글쎄 그 시장 본 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 저기 아까 현관 앞에 놨잖아 아빠가. 아내 찬스로 겨우 찾은 재료들. 아까 이거 육수인가 뭐가 있지 않았어? 내가 끓인 육수로 그냥 해놔. 김치 줄게. 김치 여기 있어. 마늘 여기 있어. 이거 넣고 저 김치 넣고 끓여 먹으라. 저 햄을 다 썰어야 돼 아빠가. 앞치마 줄게 자기 앞치마. 잘 어울리네 자기가. 봐야지. 불 켜야지. 아빠 불을 안 켜? 뭐부터 하는지를 모르네 우리 신랑이. 이제 요리가 시작되나 했는데 육수 붓기부터 헷갈림의 연속이네요. 이거 다 넣어야 되겠다. 알아서 해. 나는 자기가 다 한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 사이 임미숙 씨는 20마리의 전복을 손질하고 미리 준비한 갈비찜 국물에 전복을 데쳐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청양고추를 넣어. 각종 재료를 손질해 갈비찜에 넣어주는데요. 당근하고 내가 다 이렇게 살짝 데쳐넣어야 이게 안 부셔지더라고 자기야. 전복까지 넣어 끓여주면 전복 한우갈비찜 완성입니다. 나는 숙주하고 오뎅하고 무치려고. 이 어우에 예. 채들 얇게.
어우, 스팸을 그렇게 무섭게 까네?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못 까가지고 이제 또 힘들어. 더디기만 한 김학래표 부대찌개. 예, 잘 익었다, 숙주가. 잘 익었어요. 나도 너무나는 요리 속도 차이. 이렇게 어묵도 봐봐, 어묵도 봐봐. 여기 뜨거운 물을 부면 이게 탁 튀겨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삶지 않아도 쉽게 된단 말이지. 어묵이 삶아져. 이렇게 국물을 빼야 돼, 뜨거운 물로. 이거 맛있게 생겼다. 숙주에다가 오뎅을 이렇게 넣어서 해 먹으니까 구수해. 햄 써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요? 원래 느리신 거죠? 안 해봐서 모르지. 그러니까. 쉬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네. 뭐부터 넣어야 될지. 그냥 먹든 아 머리 그냥 막 때려놓고 끓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준비해서 넣으려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 죽겠네. 아휴, 소시지 썰기도 느릿느릿. 뭐 오늘 안에 되게 아니 김치를 먼저 썰어서 끓이고 있어 자기야. 그럼 다 되잖아. 김치. 부대찌개에 김치를 넣나? 그럼 김치를 안 넣고 뭐를 넣고 부대를 끓여 기본으로. 뭐를 넣어? 너 김치 김치를 썰든 가위를 썰든 칼로 썰든 썰어야지. 아 이게 김치찌개를 어우 무서워 손 잘리겠다. 조심해 자기. 어우 세상에나 난 너무 웃음이 나서 못해. 아니 부대찌개 세상에 어우 손이 차가워가지고 아빠 자기 나는 맨날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마워해라 여보 나한테. 김치탕인지 부대찌개인지 아직은 헷갈리는 비주얼. 치즈를 아 치즈 들어가면 안 되지. 맨 마지막에 넣는 거지. 김치가 익어야지. 많이 잘라놨네. 과정은 어설펐지만 정성 많은 가득 담긴 부대찌개. 전유성 씨를 생각하며 준비한 요리입니다. 나 아저씨가 저거 먹을지 모르겠다. 나 아무 소리 안 해야 되겠어. 어쩌면 좋아. 오늘의 요리는 그럼 셰프는 누구신가요? 셰프는 김학래 씨네. 자기가 부대찌개를 평생 결혼 33년 만에 처음 끓였어. 진짜요? 어머! 정말 다 때려 넣었는데요? 어? 이렇게 뭐가 많이 어? 치즈도 못 뜯어요. 치즈도 못 뜯어. 한 장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냄비가 큰데. 이거 한 이만큼 넣어야 돼, 오빠. 이거를? 당연하죠. 이게 두 개는 지금. 야, 이거 너무 느끼하지거나 그런 맛은 안 날까? 부대찌개 조교들이 너무 많구나. 아 오빠 편한 대로 해. 근데 그래 맞아. 나 같으면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넣겠어. 선배님의 추천으로. 선배님의 요리니까. 오빠 아끼지 마. 손님 초대해놓고. 아 진짜 내 더러워서 이래서 요리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반 마디씩 하는만. 너무 더러워서요. 괜찮아 내가 먹을게. 에?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네. 이젠 임미숙 씨 등판. 아삭한 오이 소박이부터 전복을 넣은 한우갈비찜. 얼큰한 가자미 조림, 숙주 어묵 무침까지. 어우 정말 완벽한 한상이네요. 어 어떻게 좋은 게 다 들어갔어. 아, 드디어 부대찌개. 우후. 제 3789. 3789 이거 이거 괜찮아? 부대찌개인데 균형 맞춰. 이거 잘 안 받쳐졌나? 뚜껑을 여시오. 아니 자기야 그거 비누깍을 왜 깔았어 여기? 아니 나는 비누깍을 아 이거 봐봐. 아니 비누깍을 아니 비누깍을
미쳐 미국과 왔다고 다 진짜 왜 가? 아. 근데 잘 받쳐줬어요. 어? 전유선 선배님이 부대찌개부터 손을 드셨어요. 어. 우와. 우리 나이에 있잖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나이야.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맛있잖아. 집에 가서도 생각나는데 못 먹는단 말이야. 얼마나 처량하니. 그러니까 그렇지. 새로운 음식 먹지 말아야 돼. 김학래표 부대찌개를 제일 먼저 먹어보는 절친들. 맛이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맛있어, 오빠.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맛있는데요? 이재료에 입맛 안 나면 꼭 미친다. 맞아. 김학래 씨의 정성에 보답하듯 맛있게 먹는 절친들. 갈비를 드셔야 돼요. 갈비 내가 한우갈비. 이거 에이블 갈비인데. 아저씨 좀 드려볼게. 전복도 드리고. 건강과 맛을 잡은 전복 한우갈비찜의 맛도 일품입니다. 맛있구만. 임미숙 씨의 손맛의 결정체, 밑반찬도 맛볼까요? 나는 어제 무슨 잔치 치르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맛있어. 갔다 오니까 뭐 하나하나 준비를. 너무 고생했다야. 아니 한 것도 없었는데 괜히 뭘 해냈는데 뭐가 없어. 아니 오이 소백이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기분이 난...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남는 건 싸줘. 근데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보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오빠는 복 받은 사람이야. 맞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